대를 이어가는 맛집, 대를 이어가는 장인처럼 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전국 심산유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니 우리 제주에 신만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주에서 산삼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꽃도 함께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다양한 식물들의 보고로 알려진 한라산은 약초와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8년 전부터 한라산 돈네코 계곡 일대에서 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신만이 박길수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좀 큰 게 있네. 요겁니까 요거? 네, 요. 네. 잠깐만, 이거 제가 보기엔 그냥 풀 같은데 그냥. 아, 풀의 일종이죠. 뭐 네네. 똑같이. 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산삼들을 네. 직접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 재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단지 이 산에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내가 이제 씨앗을 여기다가 뿌렸다는 것만 내가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 자연에다 그냥 맡겨서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자연산 산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거의 이제 종자가 또 달라야 돼요. 산삼 씨앗이냐, 산양삼 씨앗이냐, 인삼 씨앗이냐. 이제 산삼 씨앗을 여기 이제 뿌려놨으니까 산삼답게 그냥 자동으로 스스로 커라 이거지. 아, 그 대신 이제 생존율이 좀 떨어지죠. 그는 제주 곳곳에서 시범 재배를 한 끝에 한라산 기슭 해발 500m 고지에 야생 산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후에는 인간의 손길 없이 자연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두는데요. 일반 밭 재배 인삼과는 달리 산지에서 재배하는 산삼은 관리할 필요가 없이 10년 정도 자라면 채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 뭐 산양삼이나 인삼하고 달리 이게 이제 이게 뇌두가 이제 나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네. 됐네요 보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요 뇌두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지. 이게 한 해에 네. 눈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고르지 않죠. 네. 매듭이 젖어졌죠. 네네.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네, 구분이 됐잖아. 네. 둘, 셋, 여덟, 아홉 개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9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되나. 산삼은 산에서 재배한다고 해서 산양삼으로 통칭해 부르는데요.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과는 생존율부터 차이가 산삼이랑 납니다. 산삼이랑 인삼이랑 네. 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인삼은 생존할 수 있는 자기 나이가 5년, 6년이면 다 죽습니다. 네. 크질 못해요. 살 수가 없고. 산삼은 뭐 100년, 200년도 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점에서 벌써 비교가 되는 것이고. 3대째 신만이의 업을 잇고 있는 박길수 씨. 약초 가방 메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8년 전 제주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신만이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만이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아 사실은 저희 조부님, 아버님 다 신만이에요. 3대째 신만인데 네. 사실 어렸을 때 자라기를 저는 산속에서 자랐어요. 네. 그 뭐 수도 전기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산속에서 뭐 토끼 노루들이 친구였죠 뭐.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유전자 영향도 있나 봐요. 산을 가면 너무너무 편해. 그냥 아무리 화가 난 일이 있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산에 가면 그냥 한 몇 시간 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걸음을 하게 되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삶을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그냥 그 처음 삶을 했는데 그냥 막 이 흥분이
그가 산삼 재배지로 택한 한라산은 산삼이 자라기에는 습도가 높아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정 자연에서 자란 한라산 산삼을 새로운 특산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제가 살면서 10만 이분을 제가 처음 뵙거든요. 왜 보통 우리가 산삼 발견하면 신봤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안 하셨어요? 오늘은? 저는 뭐 다녀도 그래 신봤다라고 소리 질러 본 적은 없어요. 네, 그 뭐 저는 삼을 많이 캐봤기 때문에 아 워낙 큰해서 많이 캐니까 그때마다 소리 질러 목 아프지. 다른 약초에도 관심이 많은 박기수 씨. 중국에서 귀한 약초로 대접받는 금화규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멸종됐다가 중국에서 복원에 성공한 이 꽃을 우연히 제주에서 보게 되고 몇 년에 걸쳐 씨를 조금씩 모아 키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산지가 중국인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처음 이게 어쩌다가 제주도에까지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부터 제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 몇 그루를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씨를 이제 몇 개씩 뭐 10개씩 20개씩 모아서 이제 번식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농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등장하는 아주 귀한 식물인 금화균은 꽃, 잎, 줄기, 뿌리 모두 약재로 쓰이는 일년생 화초로 여름에 접시꽃처럼 커다란 꽃을 피웁니다. 저희가 꽃차를 만들 때는 꽃을 이제 저희는 핀 꽃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날 내일 필 꽃을 이제 봉오리를 꽃을 따다가 저녁에 놔주면 이 애들이 꽃을 따도 아침에 되면 활짝 펴요. 다른 꽃들은 대부분 보면 이게 꽃이 따면 다 시들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다 손질 해놓으면 아침에 되면 꽃이 진짜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내가 따다 놓으면 그 바구니 하나가 까도 꽃이 활짝 펴 있어요. 오, 신기하네요. 네. 진짜. 네, 진짜 이게 내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장수초라고도 부르는 금화규. 식물성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꽃은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뜯어먹기 편한 산삼전과와 사포닌 향이 탁월한 산삼차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산삼을 캤을 때의 희열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는 박기수 씨. 제주에서 그의 30년 10만이 인생은 계속됩니다.